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가 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자가 은혜가 되는 삶을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큰 부흥을 이뤘어요. 참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서로 원망이 생겨졌고 다툼이 생겨졌습니다.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겨졌고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2절에 보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냐니 그래서 이 교회가 가장 힘들 때 사도들이 가장 어려운 이러한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 일곱 집사를 이제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됐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의 역할은 굉장히 큰 그런 공헌을 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힘을 얻어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평신도였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순간에도 정말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서 순교하는 모습은 와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할 만큼 은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삶이 돼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롭지 못한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역들이 정말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되는 삶이 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스데반은 정말 그의 인생, 그의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시험과 환난의 때에 은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되는 삶은 스데반 집사처럼 살자. 은혜가 되는 삶은 스데반 집사처럼 살자. 스데반 집사님 같이 은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어떻게 은혜의 삶이 되었는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은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많은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은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스데반은 평소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이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이제 일곱 집사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맡기자. 이 사도들이 하던 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했을 때에 바로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래서 스데반과 여섯 사람 그래서 일곱 사람이 이제 집사 직분을 받게 되는데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집사가 되기 전에도 성령 충만했고 집사가 된 후에도 성령 충만했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에게 따라다녔던 그 친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이 다 성령 충만했어요. 그게 은혜가 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곱 사람을 뽑는데 저 스데반은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믿음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평소에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였지만은 그는 얼마나 말씀 충만한 그 성도였냐면은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이제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공회원들 앞에서 사실은 상당히 두려운 자리죠. 그런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이 꿰뚫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정도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예? 얼마나 사도들로 하여금 성경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대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 공회에서 이제 사실 두려운 자리인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은 얼굴로 은혜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빛을 향해 얼굴을 뜨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얼굴에 그림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어두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세요. 주바라기로 끊임없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나고 있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 사랑, 평소에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은혜 충만한 삶이 그의 얼굴로 그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 가운데서도 괴로움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니까요. 은혜 충만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 충만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평소에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면에서는 뭐 영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하는 그 순간,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평소의 삶이 바로 은혜가 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끝에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교회 집사로서 이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론 은혜를 크게 주셨지만은 항상 그의 삶이 은혜가 되는 삶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10절 보면 이 재직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바로 어떻게 은혜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될까,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삶 가운데 은혜가 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삶으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을 위한 동역자로 은혜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자꾸자하는 문제가 생겨졌을 때에 바로 3절 말씀 보면 이제 사도들이 일곱을 택해서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제 동역자를 세우는 거죠. 이 동역자는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일할 사람, 사도들을 도와서 일할 재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말이라.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곱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의 종과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아름답게 동역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의 종을 마음껏 기도하고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오른손을 올려주고 왼손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세워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지독한 유대교 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도에 복종이 됐다니까요. 이것은 놀라운 개혁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께서 물론 하신 일이지만은 바로 사도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도들이 기도할 시간, 말씀 준비할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막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일곱 집사의 역할이 사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모든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문제들을 다 맡아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동역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 그리고 정말 가정교회에서 목자님을 중심으로 목원들이, 그리고 그룹장님과 우리 가정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부서에서는 또 서로서로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져서 함께 같이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동역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 앞에서까지 은혜가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어요. 은혜 충만해서 교회의 내적 살림살이를 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 구제하는 이 명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적인 것, 교회 살림살이 하는 것, 이런 것도 잘 했을 뿐 아니라 그는 전도하는 일도 소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독세우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가정교회 삶의 모델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나타났냐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평신도지만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말씀 충만했으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아픈 환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받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20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렇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성령님이 할 말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예? 순간순간 막 할 말을 주시니까 모든 부분들이 그냥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서에 어떤 사역을 해도 전도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성령 충만이 식어지면 전도 안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막 영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돌이 날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막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환영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지금 돌이 날라오고 있어요. 이런 정말 두려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영안이 열려져서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픈 것도 모르고 정말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은 천국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그 항상 기대감 그런 마음이 다 그에게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59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돌에 맞아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유언이 용서의 말씀이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외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참 놀라운 감동이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자신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때가 바로 죽을 때가 아닐까요? 죽음 앞에서까지 은혜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은혜가 되는 삶을 사셨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이제 마지막 이 유언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 때문에 오늘 십자가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기철 목사님은 묵묵히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은 신앙생활은 끝까지 은혜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까지 은혜가 되는 삶을 사셨던 이런 귀한 분들로 인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이런 환난의 시기를 지내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할까? 아무리 환난과 시험의 때라도 은혜가 되는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이 어둡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은혜가 되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늘 은혜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동역자로서 은혜가 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또 죽음 앞에서까지 은혜가 되는 삶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